우리 장나라 씨에게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나라 언니는 나이 안 먹고 왜 우리만 나이 먹나요? 나라 언니만의 세안법이나 챙겨 먹는 영양제 있어요? 궁금하네요. 아, 나이는 아까도 네.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맞아요.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막 동안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써주시잖아요. 근데 제가 그건 조금 가끔 아,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해보니까 딱히 저를 쓸 때 뭐 써주실 게 없기는 해요. 그래서 약간 좋은 의미로 이렇게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래서 가끔 왜 제가 봐도 좀 지치고 힘들고 유난히 좀 더들어 보이는 날이 있잖아요. 그런 날 있죠. 그런 날은 좀 죄송하더라고요. 약간 마음에 잘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. 그래. 우리는 또 이게 나라 씨가 아니 왜 세월은 나만 이렇게 맞아. 나라 씨는 그래. 하지만 또 본인은 맨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거기에 뭔가 아우 근데 제가 피부가 얇아서 아주 그냥 훅훅 이렇게 막 앞서 가더라고요. 근데 그래요? 그래서 기초 화장품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요. 그리고 이거는 취미인데 영양제를 진짜 좋아해요. 아, 영양제. 네, 네. 그것도 좀 잘 챙겨 먹어야 돼요. 아, 저는 그게 취미예요.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이렇게 집에 가는 데마다 곳곳에 딱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거를 따박따박 한 병씩 비울 때 되게 희열을 느껴요. 근데 진짜 따박따박 먹어야 돼요. 네. 네. 전 꾸준하게 먹어요. 하는 걸 못해요. 사실은 좀 산만해요.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끊이지 않고 해내는 것은 영양제 먹기.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라짱닷컴 아셨죠? 네. 꾸준하게. 그러니까 모든 게 꾸준하기가 중요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아니 그 진짜 아까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뭐 모든 각 분야의 뭐 탑을 정상을 차지한 분이 바로 장나라 씨인데 노래로도 뭐 그런 메가 히트곡들이 많습니다. 오늘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장나라 씨가 이 명곡들을 한번 불러주십니까? 오늘 또 들려주신다고 합니다. 박수를 한번. 네. 와. 햇살은 나의 창을 밝게 비추고 반쯤 눈을 떴을 때 그대 미소가 나를 반겨요. 내 볼에 살짝 입 맞추고 너무 좋아. 사랑한다고 속삭였죠.
노래를 이렇게 또 들으니까 진짜 뭐 말 그대로 좀 그 시절의 어떤 그 감성과 느낌이 좀 문신 좀 났는데 좀 어떠세요? 그때로 돌아간다면 혹시 장나라 씨는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? 근데 사실 이렇게 왜 시간을 돌린다 그렇죠, 뭐 이런 그렇죠.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. 않아요. 왜요?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늘 다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돌아가고 싶지는 않고 그런 거는 있었어요. 뭐냐면 제가 데뷔하고 나서 되게 귀여운 이미지였잖아요. 그렇죠. 실제로 네. 그때는 제가 생각해 조금 귀여웠던 것 같아요. 아 진짜 귀여웠어요. 네. 일단은 뭐 작기도 하고 나이도 어렸고 동글동글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노래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귀엽게 봐주셨는데 그때 연기를 같이 시작하면서 딱 두 작품 만에 쟤는 귀여운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런 막 칼럼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약간 저를 더 파이팅 넘치게 만들었어요. 아 오히려? 아 그래? 두고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주눅들지 않았는데 요 근래에 연기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이렇게 헤엄을 쳐서 나가면 저 위에 빛이 있어요. 그래서 물 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헤엄을 쳐도 약간 물 속에 잠겨있는 느낌? 그러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제 제 자신이 느끼는 한계가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, 그게. 그럴 때는 너무 괴롭다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막 원망을 했어요. 아니, 좀 이런 재능을 주실 거면 좀 왕창 쓰셔서 정말 누가 봐도 잘하는 엄청난 재능을 주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연기가 잘 안 돼 막 이럴 때 근데 며칠 뒤에는 제가 씻다가 갑자기 웃음이 픽 나는 거예요. 왜요? 그래서 근데 내가 요 재능마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그렇죠. 원래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내가 내가 지금 그걸 가지고 뭐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. 아우 감사합니다. 그랬어요. 뭐 보통 한두 씬 정도씩 계속 잘 못할 때가 있어요. 드라마 한 편마다 무슨 징크스처럼 한두 씬을 꼭 망쳐요. 그러면 막 속이 타들어가고 막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네. 그 드라마 끝날 때까지 계속 생각이 네. 나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제가 제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는 거는 동료들한테도 맡기고 감독님한테도 맡기고 맞아. 이렇게 모두 같이 하는 팀한테 좀 맡기고 얘는 일단 밀어두고 내가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그냥 안 되는 채로 같이 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한다고 해서 다음날 좋아지지 않거든요. 그냥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어디 한번 같이 가보자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. 그걸 벗어나려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꺼내고 막 만국기처럼 내가 갖고 있는 재주는 진짜 무슨 잔재주까지 다 꺼내봐도 알아요. 본인이 아, 안 된다. 이거 좀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지금은 이런 때가 있거든요. 어떻게 지나갔어요? 아직 못 지나갔어요. 같이 가고 있는 지 몇 년째 됐는데 아직 지나가지는 못했어요. 근데 어디 가보려고 이렇게 힘든 과정들이나 그런 거를 제가 뭐 안고 간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생활하는 저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 보통의 저 장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자존감도 높은 편이고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살아가는데 충분히 예쁘잖아요. 생각하고 늘 되게 충만해. 충분한 정도가 아니에요. 아니 나는, 근데 나는 좀 한 번만 빌려줘요. 나 그 얼굴을. 근데 연예인으로서 네. 사실 부족한 점이 특히 연기를 하기에는 조금 뭐 오밀조밀 재밌게 생겼다던가 아니면 키가 좀 작다던가 아니면 제일 크게 많이 이 말씀하셨던 건 목소리가 너무 뭐 이렇게 가늘가늘하다던가 되게 쉽지는 않은 거란 말이에요. 근데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사해요. 아무리 생각을 해도
제가 가진 것보다 너무 많은 거를 받았고 그랬는데 그 감사한 일을 제가 너무 식사 시간에 중화반점에 이렇게 막 주문 밀려 있는 거 막 이렇게 막 볶고 막 하는 것처럼 했던 것 같아서 너무 그게 약간 좀 죄송하기도 하고. 이게 저 장나라 씨가 그런 얘기를 좀 인터뷰 때 했다고 그래요. 20대에는 이제 주문 밀린 짜장면을 내보내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좀 일을 했고. 네네. 30대엔 좀 일을 하나 성사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좀 알게 되었다. 아, 이게 점점 네. 제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겠죠? 약간. 그렇죠. 예. 네. 단순히 나한테 들어온 스케줄을 이거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하면은 아, 이거 해야지 막 죽겠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아니라 이 구조를 보게 된 거예요. 점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기 투자를 하고 그렇지. 막 네, 이거를 맞아요. 성사시키기 위해서 움직인 사람들 그리고 나와 같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애써 시간을 내서 봐주는 시청자분들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걸 봐야 돼요. 네. 아, 무게가 정말 그게 굉장하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이 다음에도 제 목표는 보시는 분들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기를 하고 싶어서 앞으로 뭐 근데 제가 연기를 계속해도 해결이 안 될 수 있겠지만 계속 노력할 거예요. 아, 우리 장나라 씨에게 박수 한 번. 아, 감사합니다. 나라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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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